안녕하세요. 우리 사회를 맡으신 어머니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한 주간 우리 성경을 함께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10시간 진행이 되는데 꼭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먼저는 이 성경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배워야 되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안 가지고 오신 분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편의를 위해서 앞에 성경 말씀을 띄워 드릴 겁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마음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마음이 없으면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그러나 갖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분명한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으신 분들은 태도가 다르고 그리고 그 태도로 말미암아 꼭 얻으실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계획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말씀 배우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천지를 창조하시며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과 장소와 또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온 모든 영혼들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모두 다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건강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주 성령님으로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을 찾겠습니다. 성경을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가능한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내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종교도 많고 종파도 많고 그리고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자기가 옳다고 다투는 일도 빈번합니다. 한집 걸러 교회인 것처럼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서로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동일할 것인데 왜 그렇게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이 생겨났을까요? 이유는 동일한 성경을 제대로 봤느냐, 보지 못했느냐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무엇 배운다고요? 성경 배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혹이 성경 말씀을 안 가지고 오신 분이나 시간이 좀 짧아서 다못 찾으시면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앞에 저를 봐주시면 됩니다. 제가 성경 읽어 드릴 거고요. 뒤에 있는 화면에 비춰 드릴 겁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을 찾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천천히 읽어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도다. 여기에서 너희가라고 했던 이 말씀의 대상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 곧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성경에서 그랬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우리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읽는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에 읽는 배우는 1차적인 목표는 영생입니다. 이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사람은 한번 태어나서 한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건강할 때나, 그리고 내가 바쁠 때나, 어디를 향해서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때는 잘 몰라요.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날 때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을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모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을 깊이 있게 배운다는 겁니다. 그냥 성경을 읽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상고, 깊이 연구해보고 알아내겠다는 겁니다. 이 상고라는 원어의 뜻을 찾아보니까요, 익숙한 사냥꾼이 사냥감을 끝까지 추적해서 잡을 때 쓰는 단어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얻어도 되고 그냥 놓치면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얻어야 되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이 내게라고 했을 때 나는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배웁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이죠. 너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롯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1차적인 목적은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으니까, 왜 예수님 앞에 나왔느냐, 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느냐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자, 교회 가면 뭐가 좋고, 교회 가서 뭐 하냐 라고 하면 여러 목적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여러 목적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배우게 한 목적은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노트 필기하는 겁니다. 자, 성경 배우는 목적이 뭐라고요? 자,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건데, 앞에 영과 생을 영생, 영생하면 영원한 생명과 일치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아직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 분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혹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생각하실지라도 그것이 정확한지 이번 한 주간 확인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1년 또는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권하죠. 이유가 뭡니까? 건강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생각할지라도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교회 왜 가냐? 야, 이번 한 주간 교회 아침마다 10시부터 성경 강연회를 해서 성경을 배운다는데 가서 뭐 하냐? 그리고 가서 얻는 게 뭐냐? 누가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아, 내가 영생 얻으려고 갑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금요일 날 끝날 때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돼요? 얻지 말아야 돼요? 꼭 얻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했다라고 하면 성경을 조금만 더 배워보시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영생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랬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성경 배우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우연과 같은 일이 나에게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생각을 하게 되죠. 나는 왜 살까? 그리고 나는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할까? 그러면 어른들은, 제가 어렸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야, 커보면 알아. 그랬습니다. 제가 클 만큼 컸는데 물어보면 뭐라 그럽니까? 나 바쁘니까 다른 데 가서 물어봐. 자, 그러던 중에 성경을 배우고 그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의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멀리 떠나보기도 하고 개인적인 시간을 가져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분은 교회를 나오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저를 찾기도 하고 어떤 분은 사원을 찾기도 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우리의 삶에 대한 궁극적인 답을 찾기에는 나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스스로 답을 내었다 라고 하더라도 그 답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답을 확인할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통계를 내어보니까요. 평생 만나는 사람이 2,000명 또는 3,000명 정도 개인적인 만남을 가진다고 해요. 어렸을 때는 친구를 사귀기도 하고 그리고 일정한 나이가 되면 학교를 다녀서 선생님을 만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의무 교육이 끝나면 자기 선택적으로 더 깊은 학문을 연구하기 위해서 더 지식이 많은 선생님, 즉 교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서 무엇을 얻을까요? 공부는 똑같은 시간 열심히 했는데 어떤 친구는 좋은 대학을 가서 성공하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못해서 그죠? 맨날 선생님 꾸중을 듣다가 그리고 또 보편적인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누구나 던질 수 있는 질문은 내가 왜 사냐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돼, 부지런히 살아야 돼, 올바르게 살아야 돼.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사냐예요. 왜 사세요? 그러면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왜 사냐 그러면 야, 저희 부모님은 그랬습니다. 너 때문에 살지. 제가 삶의 목적이 되다 보니까 이유가 되다 보니까 마음대로 못 살겠더라고요. 어떤 나쁜 일을 하고자 할 때도 부모님이 걸리고 나 때문에 산다는데 그죠? 근데 제가 만약 부모님 먼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삶의 이유와 목적이 사라지잖아요. 큰일 날 일인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 세상에 있는 것에 대한 목적을 두면 우리는 위험하고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 내가 사는지에 대해서는 이 세상에 있는 교수님이나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학자가 주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은 다 이유가 있고 그것에 대한 필요가 있는데요. 우린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여러 장갑들이 있습니다. 자, 이 장갑은 작업할 때 씁니다. 예, 제가 이 장갑은 작업할 때 사용하며 고무장갑이에요. 설거지할 때 쓰죠. 자, 이 장갑은 예, 뜨거운 것이나 날카로운 것이나 가시 같은 것에도 찔리지 않는 그런 특수 장갑입니다. 그리고 이 장갑은 이제 곧 겨울이 올 건데 예, 손의 보온을 위해서 사용하죠. 이 여러 장갑들은 왜 있어요? 손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죠? 이 장갑 스스로 자기 목적을 찾지는 못해요. 자, 여기에 있는 따뜻한 보온용 장갑이 있는데요. 자, 늦봄부터 여름, 가을까지 이 장갑은 옷장에서부터 한 번도 나오질 못했어요. 속옷은 매일 옷장을 나갔다가 또 자기 목욕하고 옷장으로 들어와요. 그죠? 그런데 이 장갑은
한 번 있는데 주인이 자기를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나는 왜 여기 옷장이 있을까? 이유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어느덧 날씨가 추워지고 눈이 오고 아주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주인이 그제서야 이 장갑에 손을 대고 손에 끼웠습니다. 이 장갑은 왜 있어요? 주인의 따뜻한 손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목적이 다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예쁜 컵이 있는데 컵은 왜 있습니까? 물을 담기 위해서 있어요. 제가 한 잔 마시겠습니다. 예. 자, 분명한 목적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여기 있는 분들은 코로나 덕분에 마스크도 쓰고 있는데 얼마나 불편하세요. 저는 마스크 벗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죄송합니다. 자, 하지만 정확한 설명을 위해서 벗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이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사회좌석을 이렇게 높여놨습니까? 왜 이렇게 단상이 있고 여러분의 앉는 의자의 위치와 제가 서 있는 위치는 정반대잖아요. 왜요? 설교자의 말씀을 잘 들으시라고. 그죠? 그리고 잘 보라고. 그리고 큰 스크린 위에 밝게 있습니다. 잘 보시라고. 여기 있는 건물에도 모든 목적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 목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무엇을 얻어요?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 깊이 연구해 보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오신 거예요. 목적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 사람은 허투루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끝나고 나면 제가 돈을 얼마씩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 기가 솔깃하시죠.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그것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왜 배워야 하냐 하면 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보다 성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에 이 고기 이름이 연어입니다. 연어는 몇 년 사냐면 4년에서 5년을 산대요. 미꾸라지는요, 한 22년을 산답니다. 그리고 붕어는 30년을 산대요. 잉어는요, 한 50년 산대요. 이거 아셨어요? 자, 그리고 뱀장어는 55년을 산대요. 메기는 60년 산대요. 저도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저는 잡아먹으면 그날이 죽는 날이니까 끝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오래 산답니다. 거북이는 한 100년을 산대요. 그 이상 사는 거북이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평균치예요, 평균치. 자, 그러면 사람은요? 사람은 도대체 평균치를 내면 얼마나 살까? 자, 지금까지 산 날수를 헤아려 보면 나의 산 나이입니다. 그죠? 사람의 나이는 평균 우리 연수가 72호 그랬습니다.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제가 이 말씀을 어느 어르신께 찾아보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세요. 저는 아직 젊습니다. 아직 살아갈 날이 많으니까 이런 말씀 읽으면 70까지는 살겠군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연세가 가까이 오니까 그 연수의 자랑은 뭐라고요? 수고와 슬픔 뿐이다. 제가 군대 생활을 조금 길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군대 얘기하면 재밌어요. 그래서 군대 얘기를 쭉 들어보면 군대에서 좋았던 얘기는 거의 없어요. 어떤 얘기만 해요? 안 좋았던 얘기, 힘들었던 얘기, 심지어는 누구한테 맞았던 얘기 뭐 이런 것만 합니다. 인생에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너무나 끄떡끄떡 하셔요. 신속기관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저도 결혼한 지 어느덧 22년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네. 눈을 감고 떠보니까 저보다 키 큰 아이가 둘이나 있어요. 네. 정말 신속히 갑니다. 네. 우리는 70에서 80 인생을 사는데요. 그런데 왜 사냐?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천하의 범사가 모든 일에 기한이 있고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목적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날 때가 있고 뭐가 있어요?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자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자, 나의 출생과 뭐가 있어요? 죽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좋은 시계를 하나 차고 왔습니다. 이 시계도 목적이 있죠. 제가 이거 언제 샀는지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미국에서 샀어요. 좋아 보이죠, 더? 자, 이 시계가 있는데 시계의 목적은 시간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죠? 자, 컵의 목적은 물을 담기 위한 목적이 있죠. 이런 것처럼 언젠가는 부서지고 깨어지고 버려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우리 자신은요. 태어날 때는 너무 예쁘고 귀엽고 심지어는 응아를 하고 시를 하더라도 칭찬을 받았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금에 와서 그런 똑같은 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큰일 나죠. 그죠? 예, 그러면 스스로에 대한 막 자괴감까지 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사람은요, 인생의 목적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가 슬픈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사시던 분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또는 심장 마비로 돌아가시는 일이 종종 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반갑게 내일 또 봐요라고 했는데 삶을 마감하시는 분을 봤습니다. 얼마나 슬픕니까? 어느 어여쁜 처자가 사랑에 눈이 멀어 결혼을 했는데 시골로 시집을 간 겁니다. 지금은 다 화장실이 이제 수세식으로 간편화되고 보편화되었습니다. 편리해졌죠. 그러나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화장실이 변소가 많았습니다. 그죠? 그 변소라고 하면 못 알아들으시는 분은 정말 좋은 곳에 사신 분이에요. 근데 그 시집간 여인이 사는 곳이 변소였어요. 집이. 그리고 변소가 울타리 밖에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변소랑 어디는 먼 것이 좋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변소가 매일매일 가다 보니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겨울이면 춥고 여름이면 구씨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이름은 덕이죠. 그래서 그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이러니까 너무 싫어서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수세식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집을 구하겠다. 그래서 먹을 것 아끼고 애들한테도 용돈도 안 주면서 돈을 모으고 모으고 모아서 15년 만에 드디어 집 안에 화장실이 있는 집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편은 화장실에 들어가 신문 본다고 안 나오고 딸은 들어가서 화장한다고 안 나오고 화장실이 하나뿐이니까 문제가 심각해졌죠. 그래서 또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화장실 두채 있는 집을 사야 되겠다. 그리고 또 먹을 것안 먹고 쓸것안 쓰고 돈을 모았습니다. 15년 동안 돈을 모으니까 집을 드디어 화장실 두채 있는 집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좀 살아보겠다. 외출을 해서 옆집에 가보니까 화장실이 도대체 세 채나 있는 거예요. 우와. 그리고 집에 돌아와 또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나는 화장실 세채 있는 집을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또 열심히 돈을 벌어서 화장실 세채 있는 집을 내일 계약하기로 했는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평생 무엇을 위해 살았나? 자, 무엇을 위해 살았어요? 자, 우리 인생의 가치가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선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혼입니다. 영혼이 있을까요?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리, 그리고 냄새, 이런 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기 물이 있습니다. 컵 속에 물이 있죠? 물 속에 뭐가 있습니까? 어떤 물은 물 속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과학이 발달하면서 물 속에도 무엇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도대체 물 속에는 물 이외에 또 무엇이 있단 말일까요? 현대 현미경은 옛날 것보다는 훨씬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을 회고하는 의미에서 안토니 유벤호크가 처음으로 물방울을 들여다본 일을 생각해 봅시다. 그는 전혀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음을 깨닫고 흥분했습니다. 처음부터 사람이 알지 못하고 있던 작은 생물의 세계. 그것은 살고 번식하고 싸움하고 죽어가는 말할 수 없이 작은 것들의 세계였습니다. 물 속에도 미생물이 있습니다. 심지어 미네랄도 있고 여러 가지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죠? 그래서 물을 끓여 먹기도 하고 또 물에 여러 또 차를 같이 곁들여서 먹기도 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 보이는 것은 22%, 5분의 1에 불과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자, 이곳을 꽉 채우고 있는 것은 공기인데, 공기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전파나 소리, 그리고 중력이나 사람의 마음, 양심, 이런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죠? 자, 그리고 보이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일상인데 22%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자기 뇌나 심장을 꺼내 보신 적 있으세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봤다고 하시는 분은 큰일을 경험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걸 계속 보고 있으면 살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보호되고 있으며 감추어져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보이지 않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마음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마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마음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병원을 찾으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마음 때문에 저 하늘을 바라봅니다. 앞뒤 좌우가 꽉 막혔을 때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죠.
하늘은 뻥 뚫려 있거든요. 도대체 그 하늘에는 뭐가 있을까? 하늘을 보면 구름이 있고 떠다니는 비행기도 있지만 그 하늘 위에는 별과 달이 있다는 것을 알죠. 지금은 밝은 태양빛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태양빛이 사라지고 나면 그 태양빛에 빛나는 별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달과 별 다음에는 또 뭐가 있을까? 사람은 그런 생각하는 지각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능력이 있다고요. 야, 지금 이렇게 들어보니까 도대체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는다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죠? 순서에 따라 성경을 잘 배워보면 영원한 생명을 반드시 얻으실 겁니다. 학교에 들어가면 영어부터 배웁니까? 수학부터 배웁니까? 학교에 처음 들어가면 기역, 니은, 디귿, 니을부터 배우죠. 그죠? 숫자 1, 2, 3이라는 아라비아 숫자부터 배우고, 그죠? 그 다음에 학문이라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지금 오늘은 그 기역, 니은, 디귿 하는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저 하늘에는 누가 있을까? 하나님이 계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굽어 살펴보고 계시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불만도 많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성경을 안 배워봤기 때문에 제대로 배워보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을 배운다고는 했지만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배우지 못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저 하늘에는 비행기도 있고 그죠? 달과 별과 이 구름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다 타보셨죠? 아니면 버스라도 타보셨고 기차도 타보셨을 겁니다. 기차가 그냥 갑니까? 기차 그냥 막 움직여요? 네. 조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운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하늘의 비행기도 그냥 떠 있는 게 아닙니다. 조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비행기를 좀 많이 타봤습니다. 이젠 비행기 타면 안 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타봤어요. 그런데 그 비행기를 타면 있잖아요. 나는 타고 있는데 비행기가 저절로 이륙을 해서 하늘을 나르다가 목적지가 되면 착륙을 해서 저를 내려줍니다. 조종사를 보기는 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비행기 맨 앞에 누가 있다는 걸 알아요? 조종사. 조종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을 날고 있으면 이 기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기장 누구누구입니다. 이 비행기는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는 비행기이며 그리고 지금 도착지의 날씨는 어떠하며 앞으로 몇 분 또는 몇 시간 후에는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갈 때는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그죠? 그러지 않아요? 방향 잘 잡으셨어요? 네. 방향을 잡으시라고 하니까 고개를 돌려서 다른 곳을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시야, 볼 방향이 어디예요? 저예요. 저를 보시면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은 시험을 볼 때 모르면 어떻게 해요? 연필도 굴리기도 하고, 그죠? 찍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잘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죠? 집을 요즘 살 때도 잘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죠? 집에 이상이 없는지, 있는지 없는지, 물이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또 배수는 잘 되는지, 그리고 옆집에는 누가 사는지, 그래도 속고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잘 알아봐야 돼요. 잘. 우린 정확한 길을 알아봐야 됩니다.
결혼한 분이 대부분이신 것 같은데 결혼하기 전에 그냥 결혼하십니까? 사귀어보고 결혼하십니까? 만나보고, 그죠? 이 사람이 어떤 성격인지도 알아보고, 그죠? 이 사람이 나랑 이제 앞으로 죽을 때까지 살 사람인데, 예? 잘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죠? 잘 선택하셨죠? 예. 그런데, 예, 속았다고 하시는 분들 많죠, 그죠? 예. 아이고, 살아보니, 그죠? 결혼하기 전에는 별도 달도 다 따준다던 사람이, 그죠? 이제는 너무 게으르고 나태해져서, 그죠? 나만 시켜 먹는다고. 내가 결혼할 때는 진짜 공주였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파출부가 되고, 자, 이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심사숙고했지만, 실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죠? 길을 갈 때도 정확하게 방향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오면서 찍은 사진 중에 표지판이에요. 직진하면 서울이고, 김포공항이고, 우측으로 고양일산 판교 계양으로 빠집니다. 자, 내가 계양으로 가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1km 후에 우측으로 빠져야 됩니다. 자, 이런 것처럼 우리는 정확한 방향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표지판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정확한 인생길을 얻기 위해선 정확한 표지판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의 인도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 하도다. 하나님 없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랬습니다. 자, 왜 하나님이 없다고 할까요? 그 이유는 이러합니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우리의 나쁜 행동과 잘못된 일들도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자, 도둑은 경찰이 있기를 바랄까요? 없기를 바랄까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도둑 마음을 그렇게 잘 아세요? 자, 도둑이 경찰을 싫어합니다. 없기를 바래요. 있으면 잡혀가거든요. 저는 이제 운전을 좀 자주 하는데 자칫 과속하다가 경찰을 보면 어떻게 할까요?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고 안전벨트를 확인하고 그죠? 신호를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경찰 선생님은 어디 다른 데 가셨으면 좋겠어요.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갑자기 흉악범이 나를 위협하거나 도둑이 우리 집안에 들었다는 것이나 아니면 내 사랑하는 아이를 누가 잡아갔다고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경찰은 뭐 하는지 몰라. 그죠? 빨리 안 오고. 자기의 태도에 따라서 있기를 바랄 때도 있고 자기의 잘못된 과오로 말미암아 없기를 바랍니다. 경찰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요즘 뭐 이태원 참사 때문에 경찰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또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있어야 되는데 경찰을 무서워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벌이 두려운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심판 주시니까 벌 받는 거 아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할 때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어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없다고 눈을 가리고 눈을 감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인류 최초의 범죄 현장이 나오는데 누굴 죽였거나 때렸거나 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위법,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범법입니다. 법을 범했다. 그 죄를 범했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는 하나님 말씀에 아담이 숨어버렸습니다.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계신데 하나님을 안 보고 싶은 겁니다. 왜요? 범죄의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습니다. 벗었으니까 두려운 것처럼 하나님의 소리가 이처럼 크게 울려 퍼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많은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이 갓 깨어난 병아리는요, 부화하기 전에는 달걀 속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좀 몸에 좀 맞진 않지만 그래도 둥실둥실 떠다니며 이 계란 속이 자기의 전부인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점점점 자기의 살과 뼈가 생기고 깃털이 나기 생각하고 시작하고 그 다음에 자기 부리가 생겨서 그 부리로 말미암아 부술 수 있는 나이가 되는 게 21일이 지난 다음입니다. 21일이 지나면 그 달걀을 깨고 이렇게 부화를 하게 됩니다. 부화하게 되니까 자기가 그동안 있었던 달걀 껍질도 보게 되고 자기를 낳아주고 품어줬던 자기 엄마 닭도 보게 되고 세상을 보게 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마치 이 계란과 같이 달걀 속에 있는 병아리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나면 이것을 깨고 나와서 이 세상을 보는 것처럼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게 중학교 시험 문제에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1 더하기 1은 얼마예요? 2예요. 저는 덧셈을 알았을 때 수학을 정복한 줄 알았습니다. 저는 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글을 깨쳤고 덧셈 뺄셈을 했어요. 얼마나 똑똑했습니까? 그 저는 자만했습니다. 저는 모든 수를 정복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나서 수학을 알고 난 산수를 하면서 누나가 저보다 나이가 좀 많거든요. 누나 보는 책에 이런 기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10 빼기 1000. 하, 이거는 뭐가 문제가 있다. 그죠? 문제에 문제가 있죠?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야지. 어떻게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냐. 이렇게 해서 사회적 문제가 생기는 거다. 부자가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야지. 부자가 가난한 자에게 뺏으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불합리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음수라는 기호를 배우고 나니까 얼마나 작은 수에서부터 큰 수를 뺄 수 있는지를 배웠어요. 그죠? 이 수학식 기호를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수의 영역이 두 배 이상 커집니다. 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일이에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디 음식점에 가거나 공항에 가면 제가 원하는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제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을 정도는 됩니다. 영어를 하나도 못할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난처합니다. 어디로 가느냐고 물어봐도 영어잖아요. 그죠? 저는 한국 갑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알아들을까요? 영어를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느냐 모르냐는 내 일생일대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아느냐 모르느냐, 얻느냐 못 얻느냐가 나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한 주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와 또 그 답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세요?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난 누구지? 나를 정말 잘 아십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금 현재의 몸무게가 얼마인지. 자, 구두를 벗고 잰 몸무게, 구두를 신고 잰 몸무게. 그죠? 우리 몸무게는 그때그때마다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오차가 생겨요. 그리고 나의 키. 아침과 저녁 때의 키가 다르다는 거 아시죠? 네. 자, 누워있을 때는 키가 15mm 늘어났다가 또 활동하면 15mm가 줄어든대요. 나의 정확한 키.
가능한 한 키를 잴 때는 아침에 재는 게 유리하겠죠. 네. 자, 그리고 나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어디서부터 왔어요? 네,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무덤으로 가십니까? 나의 육신은 그럴 수 있으나 내 안에 있는 영혼은 가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왜 살아야 합니까?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 해답을 얻기 위해선 여덟 가지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가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아야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알라고 주신 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배우고 확인해 봐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요? 사신인가예요. 제가 대학생 때 이런 성경을 배우는 첫 시간에 목사님께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우수한 학생이며 똑똑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떤 물음이든 대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목사님을 쳐다봤습니다. 뭐 질문하세요. 성경을 딱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 사실입니까? 저는 성경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안 믿어요. 그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이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사실은요. 내가 확인해 보지 않고서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내가 정말 진위, 정말 옳고 그른지 이게 길고 짧고 무게가 무겁고 가벼운지는 그 기준을 확인해 봐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몸무게를 확인하기 위해서 몸무게 올라가고 그리고 내 키를 재기 위해서 그 자 앞에 서는 것처럼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아하, 내가 지금까지 성경이 사실인 줄 확인해 본 적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확인해 보아야 사실인 줄 알게 됩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들어보면 돼요. 아, 들어보면. 듣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성경은요, 100% 선언적, 단언적 표현이에요. A는 이것이다. B는 이것이다. 정의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 무엇일지도 모른다. 또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표현된 곳이 없어요. 다 선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틀리면 성경은 뭐가 돼요? 다 틀리게 되는 거예요. 99%가 없어요. 그냥 100%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과학자들이나 저명한 교수님들은 표현을 선언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네. 비유적으로, 직유적으로, 은유적으로 또는 읽지도 모른다 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항상 예외를 둡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공격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럴지도 모른다고 했지 어째 그렇다고 얘기했냐? 이제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빠져나갈 구멍을 두는 겁니다. 법전에도 예외적인 조항을 두는 것처럼. 그러나 성경은 예외적인 조항이 없어요. 100%. 그러니까 하나만 확실히 확인해 봐도 성경이 전체적으로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하나도 잘못되면 성경 전체가 다 잘못되는 겁니다. 사기꾼들 만나보셨습니까? 저는 몇몇 사기꾼에 속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기꾼들은 사기 선생님들이라고 할 정도로 말을 잘해요. 그죠? 자, 열 가지 내용을 얘기할 때 아홉 가지는 다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자기가 원하는 거짓을 끼워 팔아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속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을 이야기하니까. 섞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성경은 그런 섞어진 내용이 없어요. 다 사실입니다. 성경은 보편성, 객관성, 타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성경이 사실이냐 확인해 봐야 돼요. 이걸 풀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창조주는 계신가? 세상은 저절로 되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을까요?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저절로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에 대한 태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부모님께서 나를 낳아주고 키워주셨다는 것을 확실할 때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가지는데 그냥 저절로 생각을 하니까 뭐 어쩌다가 이러니까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보다 야 내가 재수가 좋은 거야. 그죠? 내가 운명이 좋아, 잘 타고 나서 그런 거야. 내가 선택을 잘해서 그런 거야. 자기 위주로 돌다 보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저절로 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풀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 역사의 시작과 끝이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어떻게 세상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는 풀어봐야 됩니다. 알아봐야 됩니다. 영혼과 죽음, 영원한 세계, 영원한 생명은 그리고 죄와 심판은 천국과 지옥은 실제로 있는가? 그러면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한다면 어떤 사람이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이 지옥 갑니까? 그리고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풀어야 될 내용들을 풀어보면 정말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사를 좀 많이 했어요. 세어보니까 한 20번 정도 했더라고요. 근데 세상에 참 사람 살아가는 게 뭔지 제가 이사할 때마다 저 날아가는 새들을 철새들을 보고요. 그리고 저 짐승들을 보면 이삿짐 지고 가는 짐승들이 없어요. 그죠? 택배 부르는 짐승도 없고요. 그죠? 짐승들의 우체국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짐승들은 다 소통하고 자기 사는 집이 다 있고 살아갑니다. 사람은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사는 곳에 공통적으로 있는 게 있습니다. 세상 어디를 가도 이라크에 있는 이 사원입니다. 그리고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예요. 그리고 멕시코에 가도 이런 신전이 있고 캄보디아에 가도 이런 신전이 있으며 아라비아에 가면 이런 메카라는 종교적인 성지가 있고 미얀마에 가도 이런 불교 성전이 있으며 인도에 가도 이런 시바라는 신상이 있고 심지어는 그리스에 가도 이런 신전이 있습니다. 아마존 밀림에 가도 신을 섬기는 신상과 나무들이 있고 그런 형상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섬긴다는 예루살렘에 가도 이런 신전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 공통적으로 신을 찾는 신전과 신상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사람이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도 그리고 서양을 가든 미국을 가든 아메리카 대륙을 가든 신을 찾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 신을 찾는 마음이 있을까요? 신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신을 찾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 안에 영혼이 있고 이 영혼은 하나님께 주셨으며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숙제 하나가 오늘의 질문들을 풀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생 얻는 것이 목적입니다. 잘 봐야 됩니다. 자, 잘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An event seen from one point of view gives one impression. Seen from another point of view, it gives quite a different impression. But it's only when you get the whole picture you can fully understand what's going on. 자, 우리는 어떠한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이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노 신사한테 정말 그냥 막
그 일하던 옷차림으로 뛰어가는 모습을 봤을 때 두렵고 혹시나 하는 생각에 자기 방어 본능으로 몸을 막잖아요. 그죠? 알고 보니 나쁜 의도였어요? 좋은 의도였어요? 좋은 의도였다는 겁니다. 위에서 떨어지는 그 벽돌 더미 속에 다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달려가서 사람을 밀쳐냈습니다. 끝까지 봐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배운다고 해놓고 오늘 하루만 나가보고 뭐 아 그렇다 하고 그만두시려고 하시는 의도를 가지신 분도 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들어보지 않으면 오해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서 그냥 결론 지을 수 있어요. 영원한 생명 뭐 나중에 시간이 많을 때 아니면 뭐 이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군 그렇게 끝내지 마십시오. 끝까지 봐야 됩니다. 자, 끝까지 봐야 되는 이유를 또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이 영상을 보시죠. 끝까지 보지 않았다면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그랬을 겁니다. 그죠? 하나님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겁니다. 오늘부터 금요일까지예요. 시간이 그닥 많은 시간이 아닙니다. 하루에 두 시간씩 그리고 쉬는 시간 빼면 1시간 40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말씀 계속 하겠습니다.
네,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네, 좀 건강해지신 것 같아요? 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볼 차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부터 16절 내용 중에 하나님은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타내 보여주시겠다 라고 하셨어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어떻게 해요? 보이시리니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랬습니다.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하나님 왜 보이지 않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면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그랬습니다. 자, 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 이런 존재다 라고 알려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 우리 속에도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과 죽음을 결정짓는 요소라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어디 숨어봐라 이거예요. 못 숨는다. 이유가 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안 계신 데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곳에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고 볼 수 있냐 하면 자세히 찾아보면 되잖아요. 찾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보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들, 사람만 해도 70조에서 100조 개가 되는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들은 어떻게 봅니까? 바로 현미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있는 이 우주의 별들은 바로 망원경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볼 수 있는 매개체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와이파이라고 하는 전파는 우리가 휴대전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너무 보편화되어 가지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냐? 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성경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며 변하지 않으며 언어를 통해서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기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다섯 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주 만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앉아계신 그 장의자 누가 만들었을까요? 어떤 장인이 목수가 만들었다. 보지 못했지만 그 목수가 만들었다는 사실은 여러분이 앉아계신 편안함과 견고성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우리는 만든 것을 보면 만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는데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 물어봐야겠죠.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다 라고 설명하실 수가 있겠죠. 그죠? 여기에 전등을 설치하고 배선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집사님 계셔요. 그분은 이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저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그분은 이 속에 들어가서 그 작업을 다 하셨거든요. 만든 분은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고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음을 우리 속에 주셨는데 바로 양심이라는 겁니다. 양심 있어요 없어요? 네. 그래서 어떤 잘못을 하고도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뉘우치지 않는 사람 보고 뭐라 그럽니까? 이 양심도 없는 사람아 막 그럽니다. 그러면 왜 내가 양심이 없냐 그러잖아요. 그죠? 네. 양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55장 6절과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어떻게 해요?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배우는 시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찾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아는데 성경을 배워보는데 이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었는지 이렇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게 이런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사람 이름이에요.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야, 너는 이처럼 내가 말을 해 줄 테니까 일러 가라사대. 말씀하셨다는 뜻이죠. 말씀하시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너에게 말한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기록했다고 예레미야서 성경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명령을 하시고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 기록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그 선지자는 기록하게 하셨고 기록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오른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내려보세요. 하,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 가서 오른손을 들어올렸습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른손이 다 움직였어요. 그죠? 아무도 신기하지 않죠? 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선지자 보고 기록하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들은 내용을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그 기록을 우리에게 전해줬다 이 말인 거예요. 야, 어떻게 말씀했는지 그게 기록했는데 우리에게 오느냐? 제가 손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손들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겁니다. 선지자들 통해서. 자, 하나님께서는 그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저도 앉아 계신 분들의 손을 들게 했잖아요.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 성경 디모데 후서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감동이라는 뜻 자체가 그 사람이 이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과 생각과 감정을 다 사로잡아서
부리게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감동을 받아서. 자, 그리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뭐요? 받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아 쓰기 한 것이 바로 성경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란 예수님이 오신 기점으로 해서 BC, Before Christ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라는 뜻이에요. AD는 Anno Domini 라틴어인데요. 주님이 오신 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서기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기원전이라고 표기를 해요.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1500년 전부터 기록이 되었고 2022년 오늘날로부터는 3500년 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다고 해서 옛 약속 구약이라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약속을 다시 몸소 보이셨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다. 새로운 약속이라고 해서 신약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 후 사도들에서 기록됐는데 AD 96년 약 100년까지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성경은 약 1600년 동안 기록이 됐습니다. 몇 년 동안이요? 한 사람이 다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못하잖아요. 한 사람은 기껏해야 오래 살아봤자 100년인데 그죠? 네. 40여 명의 기자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 기자의 직업이 다 달라요. 어부도 있고 학자도 있고 목동도 있고 의사도 있고 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다 일치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받아 적었기 때문에 내용이 일치해요. 시간이 1600년 동안 떨어져서 기록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장소도 다 달라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마리아, 아시아, 로마에 이르기까지 내용은 일치합니다. 왜요? 저자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 구약에만 3800번 나옵니다. 기록 내용은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역사의 끝까지, 종말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를 펼쳐보시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내용이 11번이나 나옵니다. 혹시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러면 주무시기 전에 오늘 가셔서 성경책 창세기 1장 펴시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펼쳐보시고 한번 구약을 읽어보세요. 3800번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성경 4번인데 양의 가죽을 또는 송아지의 가죽을 펴서 기록한 겁니다. 과거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자, 이것은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사해 4번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기록해 주셨는지 우리가 어린아이를 손자를 통해서 할아버지가 불러주고 손자가 컴퓨터로 이메일을 보내요. 편지는 할아버지의 뜻과 마음이 담겨 있죠. 할아버지가 불러줬으니까. 마찬가지로 기록은 선지자가 했지만 불러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어머니가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손자에게 좀 써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불러주는 대로 기록을 해라. 자, 어머니가 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누가 써요? 손자가 써요. 자, 그러니까 편지를 받아보는 할머니의 아들은 내용은 어머니, 글씨는 누구 글씨? 손주 글씨예요. 손자, 이제 자기 아들 글씨죠. 자, 그러면 글씨 읽어보면 그 내용을 통해서 손자 편지입니까? 어머니 편지입니까? 아니, 아들 편지입니까? 어머니 편지입니까? 어머니 편지잖아요. 자, 그래서 기록은 선지자가 했지만 불러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시대 구약 시대에 우리 구약 시대에 기록된 성경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발견이 됐어요. 가장 오래된 성경이 현존 최고 구약 성경이 사해 문서 발견지라고 했습니다. 47년에 동굴서 사본이 수천 년 동안 앞당겨서 사본 역사 천년 앞당겨 그랬는데요.
실제로 이 동굴에서 사해사본이 발견됨으로써 성경이 기원전에 기록된 구약 성경이 발견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1947년 사해사본이 발견되기 전만 하더라도요. 그 구약 사본은 AD 900년 전에 기록된 마수라 사본이 최고 가장 오래된 사본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의 성경이 지금 신약 시대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 뭔가 바뀌어질 수도 있었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들이 1947년도에 학자들에 의해서 나오게 됐어요. 야, 성경 좀 바뀌었을 거야. 성경 좀 사람이 수정했을 거야.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해에 1947년도에 사해에서 이 동굴에서 성경 사본이 발견했는데 구약시대 성경이 발견된 겁니다. 어디에서요? 여기에서요. 여기 사해고 여기에서 발견된 겁니다. 이걸 구약 이제 사해가 데드시라고 하잖아요. 성경 구약 이 사해 사본이 발견된 것을 지금 이렇게 고고학자들이 분석해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박물관에 가면 7.42m짜리 이사야 성경이 그때 발견된 대로 그대로 지금 보존되어 있습니다. 자, 구약시대의 성경 사해 사본은 성경이 후대 몇몇 사람들에 의해 고쳐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어떻게 되어? 불식되었다. 사라졌다. 이 말인 겁니다. 자, 이것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 사본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스라마임 에트 하레츠라고 되어 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신약시대에 기록된 헬라 성경인데 성경은 이렇게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십니까? 이게 비블로스 게네시오스 예수 그리스도 히우 다위드 히우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다라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1장 1절 내용입니다. 자, 성경이 지금 계속 번역되고 있는데 전 세계 3524개 언어로 번역되었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3524개 언어로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전 세계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성경 없는 번역 안 된 곳이 없을 정도로 다 번역이 되었다. 자, 그리고 조지 워싱턴이 미국 1대 대통령이에요. 여기 성경의 손을 넘고 선사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 보시면 42대 대통령이 빌 클린턴이에요. 성경의 손을 넘고 선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지 부시 대통령,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 누구죠? 트럼프 대통령. 지금 현재 바이든인데 128년 된 집안 갑옷 성경에 왼손 얹고 선서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초된 미국이란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대통령으로 내가 선서를 합니다라는 뜻이잖아요. 자, 영감으로 기록되고 섭리로 보존되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랬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라 그랬잖아요.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어떻게 해요? 모으셨습니다. 자, 성경을 주시고 이것을 혹시 빠진 게 있는지 잘못된 게 있는지 샅샅이 한번 찾아보라고 한 겁니다. 자세히 읽어보라. 이번 한 주간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성경책을 자세히 살펴봐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혹자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성경이 좀 잘못되어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성경 맨 마지막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올리겠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 말씀 외에 더 덧붙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어떻게 해요?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빼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빼버리겠다 그랬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말씀에 더하면.
자기 생각을 더하고 자기 뜻을 더하고 그 말씀이 기록되지 않은 다른 것을 첨가하면 어떻게 돼요?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겠다. 그리고 빼버리면 너 천국 못 들어갈게. 빼버리겠단 말이잖아요. 무섭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7절에는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자,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 성경이거든요. 여기부터 알레페트 김멜 달랏 헤바우 자인 헷 이렇게 나옵니다. 카프에서 22개의 자음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게 요드예요. 이거 점입니다. 1점이라 그랬죠. 여기 요드고 이게 벨렛 그 베트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가 여기 한 획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요거 하나 없으면 뜻이 달라져요. 여기 배시고 여기 카프인데요. 여기 있고 없고의 뜻이 달라집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I와 J인데 여기에 한 획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예, 뜻이 달라지잖아요. 우리도 한글에서 점 하나 찍으면 어떻게 돼요? 뜻이 달라지잖아요. 님이라는 글자에 예, 점 하나 잘못 찍으면 완전 다른 사람 되잖아요. 그죠? 예. 성경에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한 획이 없어짐보다 천지 없어짐이 쉬우리라 그랬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은 호칭이에요. 아버님, 어머님, 대통령님, 선생님, 변호사님, 의사 선생님, 목사님 하는 것처럼 호칭이라고요.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에서는 하느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네. 하나님의 이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내 이름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이렇게 읽어요. 자, 여기 보면은 요드헤 와오헤 해가지고 뜻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뜻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겁니다. 그리고 왜 안 보여주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보면 큰일 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을 봤다 그러면 죽어요. 자, 하나님 보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뭐라 그래요? 죽고 싶으세요? 그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안 보여주시는 겁니다. 때가 이르면 보여주신다고 했어요. 죽으면 하나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세계 판매 1위가 하나님입니다. 아니, 성경입니다.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이 성경이 세계 최고의 출판이에요. 출판물입니다. 근데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아니, 선지자가 자기 마음대로 쓴 글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분별하냐?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도 주셨습니다. 바로 증험과 성취함입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해서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일에 증험, 증험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체험, 역사적 기록이 될 만한 증거들을 말하는 겁니다. 증험도 없고 성취함,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한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성취함입니다. 예언의 이루어짐,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에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자, 만일 그랬죠.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증언도 있고 성취함도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니까 너는 그를 두려워하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그, 같이 읽겠습니다.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자, 만드신 만물의 솜씨를 보면 아, 이거 하나님 아니면 못 만드는구나. 그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 말씀이 사실일까요? 네. 이 말씀이 사실이면 성경 전체가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이 말씀이 거짓말이면 성경 전체는 뭐요? 거짓말이라고 해도 돼요. 거짓말 하나만 섞여 있어도 거짓말이니까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확실히 사실이면 성경 전체는 사실이 되는 겁니다. 자, 어느 날. 자, 이 돌멩이 하나가 우연히 저절로 네, 이런 자동차가 만들어졌다면 이거 믿으시겠어요? 야, 어떻게 저절로 장난감 자동차가 만들어지자. 그죠?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저절로 이 장난감 자동차가 이런 자동차가 된다면 그거 믿으시겠어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어렵습니까? 아니, 목사님, 제정신이세요? 아니, 장난감 플라스틱으로 만든 자동차도 저절로 생겨날 수 없는데, 에? 어느 날 갑자기 뭔 그 장난감 자동차가 이, 어? 실제 진짜 자동차가 됩니까? 이 말은 마치 전기밥솥이 비행기 되는 것보다 뭐요? 더 말도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시간이 오래 지나면 되겠어요? 불가능하죠. 뭐 시간이 아무리 뭐 억만년 지난다고 불가능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폐차장에 돌풍이 불었습니다. 돌풍이 불어가지고요. 갑자기 뚝 떨어졌는데 이런 자동차가 되었다. 이것은 수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에 16만 7,626승분의 1이다. 따라해보세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네. 그런데 어느 날 이 돌멩이 하나가 우연히 저절로 이 모형 비행기가 이런 제트 비행기가 되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게 만들어지려면 반드시 설계도가 필요하고 그 설계도대로 설계대로 만들어야만 뭐가 돼요? 자동차가 되고 비행기가 됩니다. 그죠? 네. 가만히 놔둔다고 해서 변하지 않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 26절에 보면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뭐요? 보라. 눈 뜨시고 주무시지 마시고 한번 보세요. 감감히 그 눈을 감고 잠잠히 생각해 보신다고 될 것이 아니라 보셔요.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까? 네. 이제 무조건 하나님이라고 그러세요. 네? 생각하고 하나님이라고 그래야 됩니다. 자,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네, 또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죠? 네. 만든 이 회사에서 테크넷이라는 곳 회사 기술자가 만든 겁니다. 자, 모든 만물에는 만든 분이 계십니다. 그죠? 우리가 일상 지금 쓰고 있는 모든 것들은 기술자가 만들었죠. 자, 그러나 이 자연 천지 만물은 누가 만드셨냐? 하나님이 만드셨다. 어떻게 알 수 있냐?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죠. 자, 벌집은 누가 지어요? 새집은? 개집은? 자, 만물을 지으신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기 보세요. 빌딩이 있습니다.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건축가가 만들었죠. 그죠? 예. 근데 또 하나님이라 그러신 분이 계실 수도 있어서. 여기에 옆에 있는 것이 바로 미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인데요. 여기가 이제 맨하탄이라는 곳입니다. 뉴욕의 번화가죠. 제가 여기 가봤어요. 자, 여기에 그 빌딩을 1931년도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지을 때 이렇게 만들었답니다. 지금 이렇게 만들면 난리 나겠지, 그죠? 자, 그분들이 또 난리 날 일을 벌였어요. 보세요. 여기에서 이분은 담배불도 붙이고 쉬고 뭐 설계도를 보고 있는데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런 기술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우주 만물은 누가 지었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창조한 이 우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이 우주를 우리가 볼 때 얼마나 놀랍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욥기 38장 14절에 보면요. 땅이 변화하여 진 흙에 인친 것 같고 만물이 옷같이 나타나되 그랬습니다. 자, 우주는 복잡할 만큼 이 너무나 이제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합니다. 그러나 정말 논리정연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수학자들이 보고 놀랍니다. 질서정연하다. 정밀하게 설계되었어요. 특별히 이 지구, 우리가 사는 지구를 보면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1년에 한 바퀴씩 공전합니다. 그리고 태양도 움직이고 이 태양계가 움직인다는 사실 아세요? 땅이 변화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고 이 말은 언뜻 듣기에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 이것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땅이 진흙에 인박듯이 도장 찍듯이 돌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 땅은 지구를 말해요. 이게 옛날 도장이고 도장 찍힌 모습이에요. 옛날 도장은 지금처럼 막도장처럼 찍는 게 아니라 굴려 찍었습니다. 이렇게 굴려 찍으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돌로 만들어진 원통형 도장이다. 교역이 점점 더 활발해짐에 따라 계약이란 개념이 생기기 시작했다. 점토판에 이 원통형 도장을 굴려 계약서의 서명이나 교역 물품의 봉인으로 이용했다. 지금도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 욥기 성경입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지구가 도장 찍는 것처럼 돌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어요. 지구가 돌고 있다는 사실은 과학자들이 400년 전에 발견한 내용입니다. 그때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지구는 돌고 있다 얘기했다가 죽을 뻔했죠. 그 당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사실인데 성경은 이미 그보다 훨씬 오래전에 3500년 전에 자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네가 아느냐. 자, 우주에는 질서가 있는데 이 도량은 저를 말하고 준승은 자를 말해요. 자, 그러니까 누가 그 저울과 그 자를 이 우주에 띄워서 정확하게 만들었는지 네가 아느냐 이 말이에요. 자, 지구는 하루 23시간 56분 4.09초 만에 정확하게 제자리에 돌아오며 공전은 1년에 365일 5시간 48분 46초 만에 정확하게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어떻게요? 정확하게. 우리가 만든 시계는요. 사람이 만든 시계는 우리에게 시간을 알려주기도 하지만 한 번도 정확하게 안 맞을 수 있어요. 그죠?
몇 초의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지된 시계는 하루에 두 번 정확하게 맞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시계는 한 번도 틀림없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이거 저절로입니까? 누가 만든 겁니까? 네. 만들지 않으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주, 지구, 달 이것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하나님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고 적당히 달을 차고 달리고 달을 차고 움직이고 있어요. 달이 정확하게 38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구에는 밀물과 썰물이 생겨요. 여기 사시는 분이 대부분 인천 사시죠. 인천 앞바다 가보시면 조수 간만한 차가 엄청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거 왜 생겨요? 달 때문에 생겨요. 낮과 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누구 때문에? 태양 때문에 생깁니다. 태양과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데요. 이 떨어져 있는 이 곳이 일정한 기차 바퀴처럼 생겨서 여기에서 벗어나게 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바로 다음에 화성과 목성과 토성이 있는데 이 별들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이 태양계 밖에서부터 오는 많은 유성들, 별들을 다 막아주고 있습니다. 자, 금성은 243일마다 한 바퀴 돌아요. 자전해요.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지구는 적당하게 24시간 만에 한 바퀴 돌아서 8시간 일하고 8시간 자고 8시간 쉴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균형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243일마다 한 바퀴씩 돌면 일을 얼만큼 해야 돼요? 80일 일하고 80일 쉬고 80일 동안 자고 가능하겠어요? 네. 금성에는 사람 못 살아요. 온도가 462도예요. 100도에서 끓는데 이거보다 더 뜨겁습니다. 화성은요. 자전 주기는 지구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영하 143도에서 17도, 영하 100도 이하에서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아요. 네. 더 뜨겁거나 추우면 우리 얼어 죽거나 네, 뜨거워 죽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땅을 공간에 달아놨다는 거예요. 이 땅은 지구를 말하는데 지구가 떠 있다는 사실은 불과 네, 지금부터 100년도 안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한 것은 1963년도에 소련 유인 우주선이 최초로 지구 밖을 나갔어요. 직접 사람의 눈으로 확인한 건 불과 몇 년 되지 않습니다. 지구는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공간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렇게 말하면 이런 무식한 사람은 그럴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림을 그렸던 사람은요. 당대의 왕 옆에서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왕이 물었습니다. 지구는 어떻게 생겼어? 그때 연구하고 연구해서 예, 지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고 그려준 거예요. 무식한 사람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죠. 이렇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지구는 공간에 달려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지구는 지구에서부터 북편 하늘을 보면 허공이 펼쳐져 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 성경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북쪽의 하늘에 허공이 있다. 1981년도에 발견했습니다. 베이스 스페이스 홀이 있다고 그랬어요. 빈 공간이 있다. 북두칠성 뒤편에. 네. 지금도 인터넷으로 그 뉴스를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 한국신문은 1981년 10월 13일에 중앙일보에서 보도했습니다. 자, 북두칠성 뒤에 지름이 3억 광년, 별도 별로 없이 뭐라고요? 텅 비어 있다. 우주에 불가사의한 공간이 있다는 것을 미국 3대 천문대에서 동시에 관측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지면, 지구의 표면은 식물을 내나 음식물을 내지만 지하는 불로 뭐요? 뒤집는 것 같다. 지하가 뒤집어지고 있다. 속 뒤집어진다고 하죠. 그죠? 예. 지구는 중심 온도가 섭씨 7173도예요. 쇄도 녹는 온도입니다. 그리고 이 뜨거운 내핵이 회전하고 있어요. 지구도 모터처럼
아주 빠른 속도로 회전하다 보니까 이렇게 뒤집어지고 있고, 이 뒤집어짐으로 말미암아 자기장이 발생하며, 이 자기장으로 말미암아 지구를 보호해주고 있다. 이것이 저절로 된 것일까요? 네. 우리가 모르고 살았으니 감사한 거죠. 네? 아니까 더 감사가 됩니다. 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보호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흙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그랬는데요. 강보는 애기들 싸는 그 보자기를 강보라고 합니다. 지구를 마치 애기 싸듯 보자기로 싸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구에 보호막이 있습니다. 이 지구의 크기는 태양으로 봤을 때 요 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지구에 보호막이 있어서요.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데 이 지구를 태양으로부터 오는 많은 나쁜 유해 광선들로부터 지구의 자기장이 보호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온도는 10만 도며 이 태양풍은 초속 500km 속도로 오고 있는데, 그래서 지구 밖으로 나가면 우주복을 이렇게 입어야 돼요. 그러나 지구 내부에서는 우주복 입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이 지구의 대기이다. 네가 묘성을 메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그랬습니다. 이 묘성은 플레이어디아스라고 해서 이렇게 하늘에 아주 밝게 빛나는 별인데요. 이 별이 떨기되게 하겠느냐? 그랬는데 떨기 별이라는 거예요. 떨기는 이 그 무더기란 뜻입니다. 이게 수국인데요. 수국은 꽃잎이 하나예요? 여러 개예요? 여러 개잖아요. 자, 이런 것처럼 무더기로 된 것을 떨기라고 해요. 포도 송이처럼. 이 밝게 빛나는 별들이, 별이 하나, 두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많은 별들이 모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이게 우리 육안으로 볼 때 이렇게 밝게 빛나요. 자세히 살펴보면 하얀색의 점들이 다, 이게 다 별이에요. 이런 수백, 수천 개의 별들이 모여서 저렇게 밝게 빛난다. 이것은 망원경을 발견해내기 전에는 확인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만들지 않고서는 어떻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자, 그리고 삼성이라고 하는 오리온 별자리가 있습니다.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그랬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육안으로 보이는 삼성의 별자리입니다. 이 별자리는 이렇게 사람들이 마치 그 군인이 이렇게 무기를 들고 방패를 들고 이렇게 싸우려고 하는 모습처럼 그려져 있는데, 이것이 삼성의 띠라고 해요. 육안으로 보면 아주 이렇게 빛나는, 동일한 위치 선상에서 빛나는 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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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조사해 봤습니다. 보시면 여기 보이는 별이 오리온 별자리예요. 바로 여기 보이는 곳에 아주 밝게 빛나는 빛의 밝기가 비슷하다 보니까 이것이 마치 띠인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3500년 전에 보니까 이 별들의 거리가 90광년 이상 떨어져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의 별은 230광년 떨어져 있고 140광년이 떨어져 있습니다. 별이 가까이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번개빛으로 자기의 사면을 두르시며 바다 밑도 가리우시며 이런 것들로 만민을 어떻게 해요? 징벌하시며 또 하나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비히 주시느니라. 식물은 음식물을 말해요. 음식을 풍사하게 준비해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먹을거리를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뭐가? 번개가. 뭐라고요? 번개가 먹을거리 많이 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번개가 치면 사람들이 뭐예요? 아이쿠 무서워. 그래서 죄 있는 사람 벼락 맞아라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비료를 주십니다. 이렇게
이런 바위산에 누가 비료를 줘서 양분을 줘서 이렇게 자라겠을까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주냐면 번개가 꽝 치잖아요. 그러면 공기 중에 78%가 질소인데 질소가 산소랑 결합을 하고 또 빵 치잖아요. 그러면 또 산소랑 결합하고 또 빵 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물에 녹습니다. 그리고 땅에 내려서 식물에 고정이 되면 이것이 비료가 되어서 뿌리가 튼튼해지고 식물이 잘 자라고 열매가 많이 맺혀요. 번개 때문에. 이것이 질소 고정이라고 합니다. 번개는 생명체의 최대 뭐라고요? 질소원. 질소의 근원이 된다. 어디서부터 오느냐? 공기 중에서부터 번개로 말미암아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구상에 연간 10억 톤의 질소가 번개에 의해 질산 등으로 고정화되고 이것이 비를 타고 땅속으로 스며들어 식물에 전달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구상의 생명체는 지구 대기를 포함한 거대한 화학 공장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화학 공장이 지금 살고 계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뭐요? 고하리라. 알려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만드신 만물에 보면 정말 놀랍게 살아갑니다. 까마귀가 있는데요. 까마귀가 어떻게 먹고 사는지 한번 보세요. 아니, 누가 이런 지혜를 줬어요? 그죠? 네, 딱딱한 그 열매를 먹기 위해서 차 바퀴로, 그죠? 딱 방아를 찍게 하고, 신호가 딱 바뀌면, 그죠? 가서 또 먹고. 네. 자, 그리고, 네, 이 벌과 파리를 보면, 벌은 어디로 가요? 꽃으로 가고, 파리는 어디로 가요? 예. 네. 네, 구분 짓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알아요. 이제 벌은 집을 짓는데, 이 벌 집 짓는 다 육각형이에요. 이렇게. 육각형으로 짓는데 놀라운 지혜가 있습니다. 자, 벌집 육각형은요, 최소한의 재료로 최대한의 공간을 확보하는 경제적 구조일 뿐만 아니라 힘을 균형 있게 배분하는 안정적 구조이며 빈틈이 없고 견고할 뿐 아니라 안정적이고 그리고 무게 30배나 되는 양의 꿀을 어떻게 해요? 저장할 수 있답니다. 튼튼한 구조물일 뿐만 아니라 고속열차의 충격 흡수 장치로도 사용되고 충격 에너지의 80%까지 흡수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강도가 높고 무게도 훨씬 가볍기 때문에 소리나 열을 격리시키는 효과도 있대요. 이 육각형이. 보세요. 삼각형과 사각형과 육각형을 같은 면적 내에 비교를 한 겁니다. 어느 것이 가장 많은 양의 꿀을 저장할 수 있을까요? 자, 이 삼각형일 경우에 이 벌이 드나들기 불편하답니다. 그리고 이 삼각형일 때 불편하다고 그러죠. 그리고 사각형은 육각형에 비해서 면적이 좁대요. 이렇게. 만약 사각형이 이렇게 생기면 어떻게 돼요? 아주 불편하게 되죠. 근데 육각형은 가장 튼튼하게 만들 수도 있고 가장 많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위아래로 눌렀을 때 버티는 능력이 대단하답니다. 이것을 허니콤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비행기라든지 인공위성이라든지 특별히 우리 KTX 앞에 보면 이 허니콤이 들어가 있답니다. 그래서 허니콤을 사용한 덕분에 충격 에너지 80%까지 뭐요? 흡수한다고 합니다. 벌집 육각형으로 지으라고 누가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미국 가보고 유럽 가봤거든요. 중앙아시아도 가봤는데 벌집은 다 어떻게 집을 지을까요? 육각형으로 다 짓더라고요. 제가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 있는 소하고 들소하고 성경에 나오는데 들소가 어찌 즐겨 내게 복종하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들소는요. 길을 들일 수가 없어요. 내가 능히 줄로 들소를 메어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한번 보세요.
이런 들소를 키우겠어요? 큰일 납니다. 성경에 들소는 길들이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들소는 그렇게 주셨어요. 자, 그리고 높은 산들의 사냥을 위하며, 산들은 사냥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그랬는데, 높은 산은 사냥을 위합니다. 이 사냥 보셨어요? 이런 높은 산에 이렇게 다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렇게도, 이렇게도. 이거 다 절벽인데요. 막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무에도 이렇게 올라가고요. 사람은 이렇게 도구를 통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막 나무에도 올라가고요. 이렇게, 이런 좁은 곳에도 이렇게 막 가요. 보면은 높은 곳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조 자체가. 그리고 성경 욥기 39장에 보면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의지함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거하며 거기서 움킬만한 것을 살피나니 그 눈이 어떻게 해요? 멀리 봄이며, 욥기 성경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수리는 멀리 볼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실제로 독수리 시력 검사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 사람 보는 거예요. 1m일 때 쥐 한 마리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독수리 눈은 이만큼 커 보여요. 10m일 때 이만큼. 사람은 10m만 떨어지면 쥐가 잘 보여 안 보여? 조그맣게 보입니다. 100m 떨어지면요. 쥐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저게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독수리 눈은 이만큼 보이는 겁니다. 1km 떨어져 있어요. 1000m. 사람은 볼 수도 없어요. 1000m가 뭐가 있는지. 그런데 독수리는 뭐요? 저게 쥐인지 알아본다는 겁니다. 영어로 한번 읽어보세요. 네. 독수리는 시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 시골 전체를 다 볼 수 있답니다. 그리고 망원경처럼 초점을 잘 맞추기 때문에 먹이를 사냥할 때 성공적으로 사냥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누가 이렇게 밝은 눈을 멀리 볼 수 있는 눈을 주셨다고요? 하나님. 그리고 타조는요, 뛰어갈 때는 말과 그 탄자를 경히 여기느냐, 우습게 본단 말이에요. 타조가 얼마나 빠른지 아세요? 네. 타조는 시속 96km로 달립니다. 말보다 더 빨라요. 말은 시속 64km거든요. 네. 동물끼리 달리기 대회를 했는데 두 번째가 1위가 치타고 2위가 타조예요. 얼마나 빠릅니까? 이거 계속하면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요. 자,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고 그랬는데 비둘기는 그 보금자리로 다시 날아와요. 비둘기가 어떻게 날아온 줄 아세요? 지도 보고 어디로 가야겠군 하는 겁니다. 전소구라고 들어보셨어요? 전소구는 통신에 이용하기 위해 훈련된 비둘기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이 비둘기를 훈련시키면 비둘기는 집으로 돌아와요. 근데 새들을 보니까요. 비둘기의 생체 나침반은 뇌 또는 부리에 있어서, 부리 부분에 있어서 머리에 자석을 강하게 되면 방향을 알지 못한답니다. 여기에 머리하고 부리에 자석이 있다는 겁니다. 그 방향 감각이 있어요. 그 천새들도 마찬가지고 그 위치를 통해서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자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황제 나비가 있는데 이 황제 나비는 이 더듬이와 뇌를 통해 그 눈을 통해서 그 위치와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멀리 날아가는데 4,800km까지 날아간다. 그리고 심지어는 철 따라 6,000km 이동하는 나비도 내비게이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비가 6,000km 날아가요. 상상해 보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다는 겁니다. 방향을 찾아가는 여러 이제 동물들이 있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나는 누가 만들었을까? 하나님께서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그랬습니다.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생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이다. 사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람은 이렇게 작은 세포에서부터 이렇게 사람이 돼요. 사람이 태어나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죠? 그 신기한 사람이 이렇게 생겨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집에 산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랬는데 인체의 구성 성분을 확인해 보니까요. 인체의 구성 성분은 흙과 같은 물질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랬습니다. 흙의 티끌로 사람을 창조했으며 구성 원소로 뭐요? 증명,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한다는 겁니다. 대부분 물질로 흙 만들고 그 흙으로 다시 동식물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천연 원소 99개 중에 2개 중에서 사람은 47종, 흙은 86개인데 곧 사람이 흙의 일부다라고 하는 겁니다. 흙의 구성성분과 사람의 구성성분을 비교해보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뭐예요?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신묘막측은 너무나 놀랍고 신기해서 내가 측량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흙집, 집입니다. 사람은 짐승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DNA를 보면 완전한 차이를 가집니다. DNA는 사람의 설계도인데 사람은 고유 설계도 DNA가 있습니다. 이 DNA 구조는 이건 100만 페이지 백과사전 1000권이 이 DNA에 들어가 있어요. 엄청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루에 10만 번 생명 펌프질을 해요. 그리고 혈관은 16만 킬로미터 혈관입니다. 저절로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사람은 우연히 저절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겁니다. 나의 부모가 만든 게 아니에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부모님이 만드셨다면 부모님께 좀 따져야 돼요. 좀 더 예쁘게, 좀 더 잘생기게. 그죠? 제가 이빨 몇 개를 의학의 힘을 빌어서 새로 했거든요. 부모님께 가서 이빨 해주세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야, 돈 줄게 그래요. 부모님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뼈는 철근보다 더 단단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영인 하나님께서 사람 몸에 온 영과 혼과 몸을 주셨어요. 사람은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을 또 옆에 혼이 있고 그 영혼이 사람 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람 몸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식욕, 성욕, 명예욕이라는 욕구가 있습니다. 뭐가 살죠? 그리고 사람은 혼이 있기 때문에 지식과 사랑과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하고 지식이 있으며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꽃이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아름답네? 라고 하는 감정이 있죠. 나중에 갈 때 하늘 가져가야지 라는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심이 있어요. 세상 모든 민족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 종교다. 그리고 양심이 있습니다. 선악을 구분짓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양심이 증거가 된다고 그랬죠. 소 도둑 27년 만에 참회했답니다. 훔친 자전거 값 냅니다. 20년 만에 속죄했어요. 그리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과 혼을 주셨는데 나의 이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는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뭐요? 보리라.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본다 그랬죠. 무엇이? 영혼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랬습니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말하는데 마치 이와 같습니다. 몸은 있는데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후의 증거라고 있습니다. 이 세상 후의 세상. 이 그 레이놀드 무디라 그 무디라는 이 선생님이 이 책을 썼어요. 죽음 뒤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베티에디라는 사람도 죽음의 터널 뒤엔 신과 빛의 세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궁절제 수술을 받으러 병원 갔다가 수술하는 날 엄청난 에너지의 솟구침을 느꼈고 그것은 마치 내 몸속에서 무엇인가 터뜨려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내 영혼은 그때 갑자기 나의 가슴을 통해 빠져나가 거대한 자석에 끌리듯 위로 들렸다. 나는 천정근망에 떠 있었다. 자, 이런 그 임사체험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을 경험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후의 삶, 수백만 명이 뭐요? 경험했다라고 합니다. KBS에서도 이들을 연구해서 보도했습니다. 같이 보시죠. 있던 동안에 일어난 일을 기억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비를 들여가며 자신들의 경험을 연구하는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자살, 심장마비, 그리고 어떤 사람은 벼락에 맞았다 다시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토니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그는 매일같이 아프거나 죽음이 임박한 사람과 마주하는데 한 번은 그 죽음이 자신을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In 1994, I was at a family gathering. Unfortunately, it was during a storm that I was not aware of. I had the phone right about here when the phone station that I was in got struck by lightning. I saw a big flash of light come out of the phone and it hit me in the face. 그것은 이성적인 그의 성격이나 판단과 관계없이 피할 수 없는 사고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논리와 이성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And she got right down to me and then ran by. And I thought, well, that's pretty strange. And I turned to see where she was going. And when I looked back, I saw my body was on the ground. Oh, shit, I'm dead. I saw her getting down on her knees to do CPR. And I could see them. I could hear them, but they couldn't see me or hear me, and I tried calling to them. Years ago, when I worked in a different hospital, I went to see a patient of mine who had been involved in his resuscitation about a week earlier. And I went to see him, and as I approached him, he clearly recognized me, and he said to me, how are you doing? And I remember saying, sorry, how do you know me? And he said, you were at my cardiac arrest. And he began to tell his story of what he saw, and he remembers my face, and he remembers what everybody was doing. And at that time, it struck me as being somewhat odd. Interesting, though, is that we have found that consistently, through different studies by different researchers, that at least 10 to 20% of people who've died and been brought back to life again will recall very specific accounts that suggests that their mind and consciousness may have continued functioning and working even though they had died and their brain had shut down. They had a flat line on the brain. The brain was not working. 자, 죽음 후에도 의식이 있었다고 없었다고요?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겐 영혼이 있고 죽음은 끝이 아니고 그 영혼이 어디 갈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나이가 들고 어느새 내가 어느 몇 번에 위치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곧 우리는 죽음에 다다르게 될 겁니다. 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이고 죽음 뒤에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번 한 주간 준비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냐, 얻지 못했느냐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의미로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안 벌어질지에 대한 확률이 있죠. 세상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벌어지는 100% 가장 확실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나는 죽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죽음 이후에 영혼이 있는데 영혼이 죽어도 의식이 있고 그 내가 죽은 후에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만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 심판받아 지옥 갈 것인가? 아니면 들림받아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인가? 죽어봐야 합니까? 죽기 전에 준비해야 됩니까? 죽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두 가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배워야 될 성경을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내 마음인 거예요. 아까 그림을 그리는 모습도 중간에 딱 그치면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끝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선 또 내가 확실히 얻은지를 확인하기 위해선 언제까지? 금요일까지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시간과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경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 마음도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배울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음은 광고.